제가 느끼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조언은 사실상 이거 하나입니다. 뭐냐면,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구매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파트, 뮤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. 제작 파트 전에 사실은 기획 파트가 있어야 돼요. 기획, 제작, 마케팅, 뭐 물건을 파는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. 짜르륵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우스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마케팅적으로 기반을 만들어주는 건 저의 외모. 아, 이런 거좀 메모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외모, 혹은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션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패션 등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는 게 저는 기반으로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한다 생각하고, 와, 이 부분은 진짜 직관력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. 외모와 음악이 일치할수록 그 사람 작품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한다. 그 아티스트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리스너들이 인생 영화를 보고 그 등장인물의 자신을 대입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것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와, 그 시잼의 경우에 예를 들었네요. 외모와 음악이 일치할 때 몰입도가 증가한다. 그러니까 시잼이랑 킹의 경우가 그랬고, 비주얼적인 측면도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공감하는 글이에요. 네. 뭔가 거창하죠? 이야기가. 뭐,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파는 건데, 손에 안 잡히고 이런 느낌은 있지만,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메일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두 번째 이메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유튜브 쇼츠 광고까지 가능한 시대라서, 쇼츠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힙합의 경우, 짧고 강렬한 가사, 영상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. 커뮤니티 사이트는 한계가 크거든요. 올려놓고 피드백 기다리는 건 미끼랑 바늘 없이 낚시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. 와, 이거 정확한 겁니다. 네. 결국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컨텐츠도 만들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완성된 아티스트라고 보거든요. 적어도 자기 스스로 가사 영상이나 쇼츠 편집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뭔가 요즘 말이 나오는 플러스 알파의 한 영역이 아닌가 싶네요.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죠. 솔직히 사람이라면 청각적 정보보다 시각적 정보가 더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니올림의 판도라에 짧은 움짤이나, 와, 영상 같은 것들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이것도 아이디어네요. 예전에는 쇼츠에서 광고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2월 달부터 쇼츠에서도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게 유튜브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. 이제는 짧은 노래, 30초, 50초, 1분짜리, 그리고 정말 길어야 2분 20초? 아주 빠르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, 그런데 제가 뭐 조심스럽게 예단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러닝타임이 긴 노래가 매력적인 시대가 다시 오기는 할 겁니다. 지금 피자빵님이 얘기한 거는 틱톡과 유튜브.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. 네,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들이고. 그러니까 음악과 영상이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 세상이 된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제가 느끼는 포인트는 지금 한류가 대세라는 겁니다. 네, K-POP. 이거는 정말 단군 이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고, 좀 많이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의 음악을 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바닥까지 낙수효과로 이게 영향을 줄수 있었으면 해요. 만약에 브라질에서 최신 한국 K-POP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전략일 수 있다. 제가 느끼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조언은 사실상 이거 하나입니다. 뭐냐면 지속성이에요. 지속성.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지속성이냐?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었어요. 그 음악을 1월 달에 냈어요. 그리고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. 5년 정도는 끌고 갈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정말 어렵습니다.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, 돈이 없으면 앨범을 낼 수도 없고요. 믹스를 할 수도 없고, 지속성으로 할수 있으려면은 내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. 네, 전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. 이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회사일 수도 있고, 하나의 영상과 하나의 싱글을 만드는데 내가 100만 원이 든다. 3개월마다 100만 원씩 내 음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년이면 40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걸한 5년 정도 하는 거예요.
제가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마케팅이랑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,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품이 좋아야 한다. 틱톡도 30초인데 이게 사실 확장하면은 전부 다 2분짜리, 3분짜리 노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노래예요. 근데 그거를 피치를 올리고 가장 좋은 부분만 30초만 듣는 거죠. 그 안에는 3분의 과학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노래가 좋은 거예요. 노래가 안 좋으면 틱톡으로 여러분들이 아니면 쇼츠로 광고 비용을 1,000만 원 써도 잘 안 될 거예요. 네. 항상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일타 강사가 될 수 없나 봐요.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1,000만 원 버는 방법 뭐 이런 얘기 저 하고 싶거든요.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버는 방법은 100% 사기입니다. 6개월만 하면은 프로만큼 만들 수 있어요. 뭐 이런 거 있어요. 없어요 여러분, 그런 거 없어요. 그럼 왜 빈지노가 우리나라에 한 명이겠어요? 한 300명 있어야지 그게 쉬우면. 제가 아까도 그 싱글 한 장을 만들고 영상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상당히 리밋을 작게 잡은 건데 이것도 처음부터 가능한 게 아니에요. 내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지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. 당연히 제품이 좋아야 한다. 네, 이러면은 상당히 승산이 높습니다. 이번 주 한 주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고요. 음악은 어렵지만 멘탈 잡고 계속해서 좋은 음악 한번 꾸준히 만들어 봅시다. 자, 지금까지 뉴올이었고요.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